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근카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민족화해협력 범유역협의회가 오는 16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에서 김동력 민화협 대표 상임위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난 1998년 한국에서 조직된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가 오는 16일 범뉴욕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6일 출범식을 앞두고 조병창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의장과 10여 명의 준비위원들은 성공적인 출범식을 위해 4일 준비 모임을 갖고 동포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의 화합과 관계를 더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남북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민화협은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로 1998년 9월에 한국에서 처음 출범했습니다. 민화협은 순수 민간단체이자 비정부기구로 정부와는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공동행사, 정책 대안 제시 등 남북관계 발전의 국민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북한 조림사업, 수해 예방 등의 사업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워싱턴 DC에 민화협 지역협의회가 출범한 데 이어 올해는 오는 18일까지 뉴욕을 비롯해 시카고, 애틀란타, LA,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지역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조직에서는 뉴욕, 뉴저지 한인단체장들을 비롯해 각 종교단체 최고 지도자들 및 1.5세와 2세들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결성될 예정입니다. 4일 열린 민화협 준비 모임에는 박종근 뉴욕 한인청거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승래 맨해튼 한인회장, 황동희 정교협회장, 장순길 장스타 태권도 관장, 김정광 전 불교신도 회장과 하워드조 전 포트리 한인회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민화협 범뉴욕협의회의 출범식은 오는 16일 오후 6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지난 4년간 한인들이 연방위원회에게 기부한 정치 후원금이 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가 3일 한인 정치 기부금 조사 현황을 밝혔습니다. 김동자 한인 유권자 센터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미 전국에서 2,292명의 한인들이 총 294만 5,752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연방사 하원 의원에게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한인들이 연방에만 그 펀드레이징 하는 게 한 8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회기당이니까 뭐 전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3년 동안 한 것을 봤을 때는 보통 한 100만 불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중 1,000달러 미만을 기부한 소액 기부자가 1,29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만 달러 이상 기부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결과가 한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모을 수 있는 한인 사회가 정치 자금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 한인이 39만 4,148달러로 2위를 기록했고 뉴저지 한인은 네 번째로 많은 16만 9,52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에게 전달된 금액이 179만 7,155달러로 전체 61%를 차지했고 공화당 후보와 기타 후원금은 각각 110만 7,397달러와 1만 1,2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원은 위안부 결의안 하원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마이크 론다 하 의원으로 13만 9,154달러로 조사됐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 수사인협회가 5일 대동연회장에서 수사인의 밤 행사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가 5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400여 명의 회원과 각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뉴욕 한인 수산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수산협회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여러분들이 아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동포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협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금년 한 해가 모두가 바라는 것만큼 다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회원들의 자녀 16명을 선정해 각각 $1,000씩 총 16,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I'm grateful. I'm very thankful that I won such I'm getting such great scholarship. 수산인협회에서 이 장학금을 주신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장학금을 학교에 보태서 한인협회, 한인 사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뉴욕 한인 수산이에서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공부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날 수산이의 밤 행사에는 김영목 뉴욕 총영사를 비롯해 잔리우 뉴욕 감사원장도 자리를 함께 한인 수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The hardworking members of this association will be part of what we need to do to get our city economy into better shape. 이날 수산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수산인상의 영예는 김정환 회원에게 돌아갔으며 윤태경 전자랜드 사장과 황범현 임종우 씨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한 황규삼 회원 등 6명의 회원들에게는 1년 동안 수산인협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와 야권 간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이 야권 핵심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버락 오마 행정부와 무슬림 형제단 간의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뒤 우리는 그 조직 몇몇 리더들의 언사와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 이집트 사태의 향후 시나리오 중 최악의 하나로 반미 성향의 이슬람 정치단체가 미국 중동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무바라크 정부를 대체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8일 신종플루 H1N1 예방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기면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12개 나라에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널리 이루어진 결과 2010년 8월 이후 최소한 12개 나라에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면증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런 종류의 수면 장애는 과거 백신 접종 사례에서는 없었던 것이라며 소속 전문가들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낮 시간에 과도하게 졸립고 환각과 수면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인 기면증은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WHO 산하 국제 백신 안정성 자문위원회는 핀란드에서 글락소 소미스 클라인의 신종 플루 백신 팬딤렉스를 접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기면 증세를 보이는 비율이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9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10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합니다. 미 연방교통부는 이날 오후 의도하지 않은 차량 가속 현상이 전자적 기능 결함에 의한 사고 없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도요타는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미 정부에 4,880만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도요타는 하지만 이들 차량을 회수해 조사한 결과 전자 스로틀 제어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돌렸습니다.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역시 지난해 8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측과 함께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의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를 조사했으나 전자적 기능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해 도요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의도하지 않은 차량 가속 현상이 전자적 기능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정부와는 별도로 미국 국립과학원 측이 급발진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 기관의 조사 결과는 오는 가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학 학점 선 이수제 시험인 AP 시험 응시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SAT와 AP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 고교 졸업생 가운데 AP 시험에 한 과목 이상 응시한 학생은 80여 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응시율 15.9%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고교생들이 대학 수준의 AP 과정을 많이 수강하는 이유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까지 AP 과정을 수강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트릭 그리핀 전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은 AP 과목을 무작정 많이 수강하기보다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과 연관되는지 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레코드지가 5일 북부 뉴저지 지역 한인들의 B형 간염 감염률이 백인의 10배라고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레코드지는 백인들의 B형 간염 감염률은 0.3%인데 반해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지난해 한인 1,6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한인은 3.2%의 감염률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홀리네임병원 아시안 간센터의 현철수 디렉터는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B형 간염 바로 알리기 캠페인 참가자의 42%가 B형 간염 예방 백신 접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심천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미국 대학 신입생들이 음주를 삼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인 Outside the Classroom이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음주를 삼가면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들의 수가 38%에서 62%로 급증했다고 USA Today가 7일 보도했습니다. 4년제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매년 음주 실태를 조사하는 이 단체의 브랜든 부스티드 대표는 대학 신입생 가운데 음주를 삼가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해 학생들이 향후 졸업 진로 후 졸업 진로를 더 걱정해 대학 생활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이어 캐나다 상업용 세탁기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LG전자는 캐나다 상업용 세탁기 설치 공급 1위 업체인 코인 어메틱사와 상업용 세탁기 공급 및 공동 마케팅 진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미국 시장 최대 거래선인 코인맥사에 이어 캐나다 최대 거래선도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북미 상업용 세탁 사업 진출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다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업용 세탁기는 주로 연립주택, 학교 기숙사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동전이나 카드 지불 방식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캐나다 상업용 세탁기 시장은 약 1억 달러 규모로 드럼 세탁기 시장의 15%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하나인 국립자연사 박물관 부속 건물에서 7일 아침 화재가 발생했으나 별다른 큰 피해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화재는 자연사 박물관의 냉각탑 시설이 있는 박물관 인근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박물관이 문을 연 시간이 아닌데다 별도의 부속 건물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여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소방당국의 부책임자인 케네스 크로스 화이트 씨는 화재는 잡혔다면서 불이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얘기했습니다. 피해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백악관 인근 DC 중심부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하나로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이 7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상임위에 통과된 한 EU FTA 동의안과 이미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을 오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일 한 EU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한 양측의 협의와 관련된 EU 측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인 로버트 스터디 의원은 한 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의 기회를 열어주는 협정이며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영향력이 강화된 유럽의 도서로서 심의 끝에 한 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를 지나던 엠트랙 열차가 7일 오후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 롱아일랜드 열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워싱턴 DC를 출발해 보스턴으로 향하던 엠트랙 열차는 맨하탄 펜스테이션을 지나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퀸즈 써니사이드 지역에서 천천히 운행하던 중 전체 열차 가운데 두 량이 탈선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 열차에는 승객 147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 승객들은 다른 열차로 옮겨져 다시 펜스테이션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제설 작업으로 뉴욕 이런 도로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파털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때문에 생긴 파털로 인해 타이어가 터지거나 림이 상하는 것은 물론 차체나 서스펜션이 손상되는 일도 흔합니다. 파토를 피하기 위해 고개 운전을 하다 아찔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파털로 인해 차량이 손상됐다면 뉴욕시 감사원 웹사이트나 전화로 크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 조한경 간사는 지난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언론 광고와 관련해 불만을 가졌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언론 광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신임 회장단을 선출한 지 3주가 됐지만 아직 회관을 마련하지 못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일 열릴 이침식마저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준호 수석부회장은 현재 새로운 회관을 물색 중이라며 한인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추방 이민 재판에 계류 중인 뉴욕이런 한인이 400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다 신기록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7일 공개한 2011 회계연도 1.4분기 이민 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미 동북부 4개 주 이민법원에 회부되어 있는 한인들의 추방 소송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4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연방세관이 JFK 국제공항터미널에서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출국 여행자 차단을 위해 또다시 불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7일 항공사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연방세관 단속요원들은 JFK 공항 각 터미널을 순회하며 사전 통보 없이 무작위로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현금 만 달러 이상 소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 부족 문제로 중단됐던 뉴욕 뉴저지 간 허드슨 열차 터널 공사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루텐버그, 로버트 메난데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조셉 보드맨 엠트랙 회장은 7일 공동회전을 열고 맨하탄 펜스테이션에서 뉴저지 시카코스를 잇는 터널을 뚫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4가 8번 에비뉴에 위치한 엠트랙 스테이션을 34가 펜스테이션까지 확장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WCA 뉴저지 가정상담소가 뉴저지 지역 한인 편부모 가정지원에 나섭니다. 상담소는 이달 말 싱글 마더스 그룹을 출범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 한인 사회 이해와 지지를 촉구해 나가는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프리딜리버리가 가능한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 다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00% 올리브유로 튀긴 프라이드와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드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서도 이제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세요. 동포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월 1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후 6시 민화여 범 뉴욕협의회 출범식을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모피의 명가 브랑시 모피가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두고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에 미주 최초로 진출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랑쉐 모피는 이번 행사를 통해 500여 벌의 많은 모피를 선보일 예정이며 고객 사랑 감사 행사로 30에서 40여 벌에 달하는 두 개의 렉 제품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 모집을 시작합니다. 35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태튼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통 문화와 언어 교육뿐 아니라 발레와 태권도, 사물놀이, 수리탐구 등의 교육도 진행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배우가 될 수 있다.
재미있는 연기 수업과 열정을 가진 연습을 통해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참다운 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 뉴저지 주부 연극교실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나이와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제7대 회장단의 이취임식을 맞아 2월 23일 오후 7시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지역사회 한인들의 감사인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인사회 발전의 번영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2월 18일까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곡물 생산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전세계 식량 과잉 시대에 하루 10만 명,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죽는 사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자 장지글라는 절실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